자,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 고등학교 시절에는 시간에 휩쓸리듯 사셨다라고 네. 썼는데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유독 짧게 느껴졌고. 맞아요. 예, 이건 정말 모든 고등학생들이 네. 느끼는 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느낌이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가장 먼저 체득하는 게 아마 이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학교 다니면서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고 또 수업을 길게 하신 선생님이 얼마나 밉던지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은 다 이제 생각이 나실 거고 네. 그 10분 동안에도 어떻게든 놀려고 또 궁리를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생생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전문장을 썼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시간과 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직장에 다닐 때는 주말에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주중에는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와서도 작업이 안 되는 게 회사에서 못다 한 일, 내일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신입사원일 때는 일이 서투니까 그런 것들을 골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과 멀어지는 걸 느껴서 주말만큼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바로 그 직장인 오은에서 시인 오은으로 스위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은 건너가는 날로 하고 일요일은 웬만하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자라고 마음먹은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는 마치 보부상 같은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네.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또 길눈이 많이 어두워서 오늘도 이제 여기 오는데 초행길이다 보니까 조금 서둘렀어요. 그래서 네. 좀 일찍 도착해서 근처에서 책 좀 보다가 이제 왔는데 그런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좀 궁리하는데 많은 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간이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분초 단위로 지금 이 시간에 뭐 할 수 있을까를 좀 신경 쓰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야간 자율학습. 아, 참 이거 아, 추억의 네. 단어처럼 야자라고 하죠. 네. 이게 끝날 때쯤이면 늘 뭔가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표현할 단어가 모자랐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때 그 허함, 허탈함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살면서 많은 상황에 맞닥뜨리지만 그때 그냥 그때의 감정을 좋다, 싫다, 뭐 아프다, 힘들다, 괜찮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용사가 갖는 힘이란 게 있긴 하지만 여기에 다른 감정들, 내가 내보이고 싶었던 혹은 표현하고 싶었던 다른 감정들이 담겨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쩌면 표현을 하고 싶지만 이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궁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처음 느꼈던 상황 같아요. 요즘에 좀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감정을 대박이라는 단어로 일갈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뭉뚱그려서 표현하기에 대박만한 단어가 없는 것처럼 예전에 헐이 있었다면 대박은 좋을 때도 쓰고 싫을 때도 쓰고 뭔가 맛있을 때도 쓰고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나 자신을 살피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확히 묘파해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게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한 1년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단어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어쩌면 자연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겠구나 이러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골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좀 틈을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겨움이 생겼다면 이 지겨움이 무엇 때문에 시켰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쭉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못해서 이 지겨움이 생겼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지금 이 제한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긋지긋한 외부에 있는 다른 감정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가 왜 힘든지 어떻게 힘든지 이 디테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시기가 나에게 가져다 준 많은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약일 수 있지만 저는 모든 제약은 가능성의 일환 같거든요. 우리가 백일장 같은 데 가서 시제가 없으면 사람들 못 써요. 봄이라면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생각할 텐데 아무거나 쓰세요 하면 네?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의 시간, 제한된 시간,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원래 누리던 것들을 영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또 타겟책이 또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삶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 방금 오은 시인이 해주신 말씀 저도 깊이 공감이 되는데 또 자기소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무렵에 등단을 했는데 네. 시의 재미에 푹 빠진 때는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다. 아, 이게 또 시를 등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야, 이게 무슨 네. 얄미울 수 있을 말이죠. 근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일찍 데뷔를 했지만 시를 쓰겠다라는 마음이나 시인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없는 시기를 몇 년 동안 보냈어요. 사실 그 시기에 데뷔를 했지만 스스로가 시인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2002년에 등단. 네네. 그 당시부터 2004년도 가을 겨울까지는 그냥 뭐 시인이라는 칭호 일종의 그냥 업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른 나이에 등단했다라는 것, 뭐 나중에 뭐 이력서를 쓸 때 도움이 되겠지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2004년도까지 그래서 뭐 시를 쓰지 않았죠. 게다가 당시에는 또 어린 나이에 데뷔한 시인에게 뭐 주목하거나 관심을 좀 기울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전공으로 삼은 것이 사회과학이었고 그중에도 사회학이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시를 쓰겠어? 라는 좀 궁금함이랄까 혹은 뭐 의심 같은 것들이 있던 시기였고 저 자신도 내가 시를 쓸까? 라는 그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시가 뭔지 조금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갈 때마다 제목을 보거나 몇 편을 읽고 시집을 사서 모으기 시작한 시기가 200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서 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 시인들이 열심히 시를 쓰고 있었구나. 시창작 열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들은 다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었구나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시의 재미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고 시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시집을 읽었을 때 언어에서 오는 어떤 이상한 긴장 같은 것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몸에 새기는 시간이 그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2004년도 겨울께부터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그때 갖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오은 시인 등단과 관련해서 이것도 참 유명한 일인데 본인이 투구한 게 아니라 네. 형이 아까 그 쌍쌍바를 나눠봤던 네. 형이 동생이 끼적였던 원고를 취합해서 보낸 거죠. 제가 당시에 독서실에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독서실 또 얼마나 조용합니까? 샤프가 굴러가는 소리 말고 책상 넘어가는 소리 말고는 정말 저교한 곳이더라고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내가 지금 갇혀있고 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어떤 줄거리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보기에 그게 시 같았대요. 형이 좀 해안이 있었는지 이게 시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서점에 가서 문학 잡지 같은 것들을 보면 신인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주소를 베껴와서 형이 타이핑을 하고 출력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사실 형에게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좀 뭐랄까 시를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등단이란 것을 하게 됐잖아요. 형의 도움이 컸지만 그 고마움은 한 서른이 됐을 때 제가 첫 시를 내고 나서 가장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시를 썼을까? 물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풀어냈겠지만 이게 꼭 시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시를 쓸 수 있게 되어서 나날이 그 고마움이 커져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보통 이제 시인이 내가 네. 시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기성 시인들의 시를 많이 보고 감동한 몇 명의 시인들의 시에 네. 탐닉한 다음 거기에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좀 많은데 오은 시인의 경우에는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의 쓰임이라든가 언어의 맥락, 그 상황들에 대한 그런 사유로부터 본인의 시가 출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주 어릴 때 우리가 집에 장난감 블록 가지고 많이 놀잖아요. 뭐
거기에 이제 예시로 어떻게 조립을 하면 집이 완성이 되고 동물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식대로 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 이게 꼭 지붕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이제 다른 걸 만들어 내는데, 물론 결과물이 늘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가령 이제 장난 블록을 이었다가 붙였다가 뗐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단어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재 개그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당시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 말놀이라는 것, 말을 가지고 어떻게 다뤘을 때 어떤 말맛이 느껴지는가를 처음으로 생각했던 그 시기가 없었다면 제가 언어유희를 하고 그 언어유희가 많이 들어간 시를 쓰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언어유희도 뭐 이따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은신의 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이 언어유희라고 하면 근데 사실 장난? 일종의 가벼움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데뷔를 하고 이제 첫 시집을 낼 때까지 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리뷰를 한 6개월 뒤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 다 말놀이, 말장난, 언어유희가 들어가지 않은 리뷰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말놀이를 정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에 이걸 끌어들였지만 나는 말놀이 말고는 내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잣대 같은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또 그 온라인 서점이나 혹은 뭐 블로그 리뷰 같은 것을 이제 살펴볼 때는 말장난, 말놀이, 언어 유희에서 온 그 가벼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거죠. 뭐 리뷰를 쓸 때 걔 결국 말놀이 하는 애야, 말장난 하는 애야 라고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을 쓰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 보고, 아, 말놀이라는 게 사실 집중적으로 다뤄져 본 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말은 라임이라고 하죠. 가군을 만들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의 언어예요. 외국은 힙합 가수들이 라임을 한다고 하면서 뒤에 이제 뭐 TION으로 끝나면 명사고 뭐 알리가 붙으면 뭐 다시란 뜻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말놀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한국어는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불가능한 작업일 수도 있는데 쟤는 그냥 노는 애야 라고 평가를 받을 때 하기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다른 시를 써야 내가 사람들에게 더 잘 읽힐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말놀이를 하지 않게 했다라고 마음먹고 말놀이가 없는 시를 일부러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를 다 쓰고 나서 이제 보면 거기에 오운이 없는 거예요. 아... 언어의 어떤 어우러짐은 있는데 저 자신이 딱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 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다시 말놀이를 하게 되는데 목표가 조금 바뀌었죠. 말놀이의 끝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놀이의 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놀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굉장히 불분명한 어떤 것이고 게임은 게임 오버가 있지만 놀이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아무개야! 하면 이제 집에 돌아가지만 이 놀이가 끝난 게 아니라 내일 이어질 것이거든요. 같은 시간에. 맞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이 놀이의 끝을 일단 상정하고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불가능함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말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기소개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한 발 앞서 떠나거나 한 발 늦게 도착하는 마음으로 산다. 야, 한 발 앞서 떠나면 뭔가 아쉽잖아요.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그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 발 먼저 떠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발 늦게 도착한다고 하면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진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거기서 어떤 뭐 희열을 느끼거나 뭐 슬픔을 느끼거나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사건을 몸으로 관통한 사람들 사이에 가면 그 분위기만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늘 좀 늦게 도착하거나 빨리 도착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온 씨는 뭐 오늘 이 시간 전에도 빨리 오셨고요. 예, 실제로 행동으로 또 실천하고 있으신데요.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호텔 타세르의 돼지들이 첫 네. 2009년에 출간이 됐고 이후에 2013년에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또 유에서 유 2016년에 내셨고요 또 왼손은 마음이 아파 2018년에 내셨고 같은 해에 네. 나는 이름이 있었다 까지 내셨습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이고.